하나 둘 Let's fly Bionifo. 안녕하세요, Bionifo입니다. 네, Bionifo의 투마이스타 슌입니다. 오전 방송에 이어서 오후 방송도 우리 바나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 또 이렇게 혼자 진행을 하는 게 생각보다 꽤 된 것 같아서 지난주 하고 이번 주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설레이면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 바나분들께서도 저와 함께하는 투마이스타 방송이 아주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요, 2018년 12월 6일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오후 방송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 바나분들께서 잘 보내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기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겠지만 투마이스타와 함께하면서 조금은 날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B&F의 투마이스타 첫 번째 곡 롤리 들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죠. 롤리 듣고 오겠습니다. 아파, say my heart.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네가 없구나. 아무리 불러봐도 이제 네가 없구나. 우린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Yeah. Everyday, everyday 너와 함께 거리를 걷는다, 걷는다. 다시 함께 걷는다면, 우리 함께 걷는다면, yeah, yeah. Baby, I'm just one. BNF의 롤리 듣고 오셨습니다. 네, 겨울철에 들으면 딱 좋은 분위기의 노래였습니다. 또 롤리가 겨울에 나왔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1월달쯤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2014년도 1월달에 나왔던 노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도 추웠던 것 같아요. 저희 활동할 때도. 그래서 뭐랄까요? 뮤비도 약간 겨울 느낌 나게, 뮤비 찍을 때도 추웠고, 뮤직비디오에서도 이제 원래는 인공눈을 날리는 씬이 있었는데 인공눈과 함께 진짜 눈이 한방눈이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시면은 겨울인데 뭐 눈이 막 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눈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추운 날 찍었고 멤버들 모두 고생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또 롤리가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아서 참 기분이 좋았죠. 뭐 롤리 들으면 참 겨울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겨울 때면 또 롤리가 생각이 나고, 우리 바나나분들께서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노래의 힘인 것 같아요. 노래를 들으면 그때 그 노래가 나왔을 때 당시에 추억이 또 되살아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음악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TMI 사연은요, 제목 오늘 생일이에요 입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요. 학생 때는 기말고사 근처라 의미도 없었고, 직장인 돼서는 늦게 출근하고 늦게 끝나고 파견직이다 보니 의미 없었고, 제 생일날 비포 리트머스 팬미팅도 갔었는데 생일이라고 별일 없었어요. 그날도 이번 연도 그날도 이번 연도는 교통사고도 나고 점점 악재인가 싶어요. 이번 연도도 그냥 그렇게 날짜 지나가듯 지나가겠죠. 사진 못 믿으실까봐 맞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만 총총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12월 6일 뭐 이런 인증은 안 하셔도 돼요. 생일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에이 생일 아니면서 거짓말하네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생일이 6월달이잖아요 6월달이 제 기억에도 조금 애매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방학 시즌 비스무리하게 생일이 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아무튼 근데 점점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도 교통사고가 나긴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액땜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도 올해 초에 교통사고가 났었잖아요. 근데 뭐 교통사고 나거나 뭔가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실 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참 너무 기분이 안 좋네 할 수도 있겠지만 아 그래 뭐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는 거겠지 하면서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생년월일을 직접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누나 반하시네요. 누나 반하신데
이렇게 힘들 때는 저희 비욘에이퍼 친구들을 오빠라고 생각하시면서 언제든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뭔가 이렇게 사연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 바나분께서 조금이나마 생일을 더욱 뭐랄까요,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래나 한번 불러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바나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오늘만큼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미역국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직장 생활 하시고 계시겠죠?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하느라 뭐 미역국 챙겨 먹을 시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혼자 사실 수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꼭 미역국은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항상 옆에는 없지만 저희가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역국 드실 때 이 투마이스타를 켜놓고 뭔가 같이 먹는 듯한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보글보글보글보글 미역국 일단 볶고요. 미역을 쫙 일단 물에 불려야죠 먼저. 물에 불리고 그 다음에 미역을 볶아주세요. 아니다. 저는 원래 소고기 미역국을 좋아하는데 고기를 먼저 볶아요. 그 고기를 먼저 살짝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를 좀 넣어줘요. 그래서 고기가 조금 구워진 듯하게 하면서 마늘 다진 게 이 고기 육즙과 조금 어우러지면서 마늘 향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그 다음에 불린 미역을 넣고 참기름과 함께 미역을 좀 볶습니다. 이게 조금 볶아주면 그 뭐랄까 미역국이 조금 더 깊어지는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볶다가 물을 부어주고, 아니다, 물 부어주기 전에 간장을 좀 눌러서, 무슨 말씀이냐면 간장을 물 붓기 전에 간장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장으로 간할 때 간장을 약간 그 냄비 바닥에 조금 눌려서 이제 조금 볶아주면, 그럼 간장도 더 이렇게 진하고 깊은 맛이 나고, 그 다음에 물 부어주시고 약간의 소금간과 함께 계속 푹 끓여주면 좋아요. 계속 끓여주다 보면 고기 육즙도 더 많이 나오고, 간은 이제 우리 바나 분께서 계속 맛보시면서 간하시면 좋고, 또 계속 끓여주다 보면 더욱더 고기 육즙도 살아나고 또 그 미역의 어떤 그런 바다의 맛들, 네, 조금씩 어우러지면서 조금 쫄인다고 생각하면서 더 끓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먹으면 이게 아무래도 육수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붕뜬 맛이 날 수도 있는데, 계속 오래오래 끓여주다 보면은 이게 맛이 어우러져서 더욱더 깊이 있는 미역국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끓였으니까 일단 드시고 오늘 생일 아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일이 평일이라서 조금 일하러 가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꼭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오늘 생일에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나분께서 어떤 생일을 보내셨는지 저도 또 궁금하니까 후기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죠. 다음 사연은요, 이거 재밌겠네요. 신우 오빠가 생각나는 글입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주영이에요. 제가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이런 글을 봤는데 보자마자 신우 오빠가 떠올라서 올려요. 그려? 아니요. 충청도 사람들의 마법의 단어. 화났을 때 뭐요? 놀랐을 때 뭐요? 짜증날 때 뭐요? 무서울 때 뭐요?
황당할 때? 뭐요? 슬플 때? 뭐요? 감동일 때? 뭐요? 기분 나쁠 때? 뭐요? 기분 좋을 때? 뭐요? 뭐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런가 진짜로? 뭐요를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은데 화났을 때 뭐요? 뭐요 많이 쓰는 것 같아. 황당할 때? 뭐요? 뭐지? 기분 나쁠 때는 뭐요? 뭐요? 이랬나? 기분 좋을 때도 에이 뭐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뭐요를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글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구나. 뭐 아무래도 충청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뒤에 여자를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여나 유자는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유까지는 안 쓰는 것 같고 유랑 여의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경계에서 뭐유 뭐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충청도가 고향이긴 하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은 또 사투리를 많이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많이 썼던 것 같고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조금 사투리를 꽤 쓰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투리를 또 안 쓰는 친구들도 많고 왜냐면 충청도가 또 서울이랑 가깝기 때문에 뭐 약간 표준말, 서울말을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충청도 어린 친구들께서도. 근데 그런 친구들도 뭐여는 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야 뭐여 이런 것들. 야 뭐여 뭐여. 아 대박 뭐여 뭐 이런 것들. 우리 반하분들 중에서도 충청도 분들 계실 테니까 뭐 이 사연을 들으시고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충청도 사람들이 특히나 말이 좀 느리고 조금 표현할 때 약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을까 충청도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생각해 봤는데 TV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알쓸신잡이었나? 이게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충청도가 백제, 고구려, 신라 거의 그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나라의 어떤 접점에 있는 그런 위치여서 그때 당시 충청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약간 태세의 전환? 뭔가 자기한테 이제 불리한 상황에 올 때쯤에 말을 바꾸는? 뭐 그런 데서 이제 아무래도 말이 좀 느려지지 않았나 표현이 애매모호해지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뭐 너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했을 때 아 나 이쪽 편인 것 같은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다가 조금 저 친구가 더 세 보인다 싶으면 아 이쪽 편인 것 싶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저쪽 편이네 하면서 말을 좀 돌리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충청도 분들이 이게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삼국시대 때부터 이런 느린 애매모호한 표현이 유래되지 않았나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TV에서 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충청도 분들 만나보면은 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다른 타 지역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 직설적인 어떤 강도가 뭔가 경상도나 전라도 분들 같은 경우는 딱
뭐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잖아요. 근데 충청도는 살짝 돌려서 말하는 게 뭐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글 재밌네요. 또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충청도만의 어떤 그 느림의 미학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요즘에 또 워낙에 막 빨리빨리라는 그런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가끔은 조금 충청도 사람처럼 여유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도 가끔은 조금 돌려서 상처받지 않게 조금 돌려서 말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쯤에서 또 다음 곡을 듣고 와봐야 할 건데요. 음악의 취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숨죽인 듯 like butterfly 마치 날개 단듯 날아올라가 yeah 아침 해는 just like see you tomorrow 이미 받은 너는 마음을 열었어 눈을 뗄 수 없어 내 앞에 있어 네 존재만으로 느낄 수 있어 많은 사람 속에 뜨겁게 빛나는 곳
네, 비어네이퍼의 음악에 취해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에 취해도 개인적으로는 좀 오랜만에 듣는 곡인 것 같아요. 음악에 취해가 제두 번째 작품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결과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100% 만족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만든 것 중에 이 노래는 그래도 꽤잘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실 음악에 취해라는 테마 자체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긴 한데, 생각보다 음악에 취해란 제목의 노래가 없어요. 아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찾아봤을 때는 음악에 취해란 노래가 없었거든요. 음악에 취해라는 제목의 노래가. 그런 면에서도 아,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곡이 제가 의도하는 바대로 잘 나왔어요. 사실 마이클 잭슨을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동경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아티스트였는데, 마이클 잭슨처럼 춤추면서 노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잘 표현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는 곡입니다. 우리 바나분들께서도 저랑 같은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봐야겠다. 지금도 음악의 취해가 아직도 없네. 음악의 취해라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 뭐 숙면을 취하다, 뭐 휴식을 취하다, 이런 피아노 곡들도 있고. 음악에 취해서 그래, 이런 노래도 있고요. 오늘 취하면 부드러운 향기에 취해, 뭐 이런 제목의 노래는 있는데, 음악에 취해라는 제목의 노래는 없어요. 이게 딱 비어네이퍼 제 솔로곡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뿌듯하네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이 같은 제목의 노래가 있어도 사실 뭐 전혀 상관없고, 뭐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음악의 취해라는 노래 제목처럼 딱이 노래만 이 제목이 있는 것이 이 작곡가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뭔가 뿌듯함이 좀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이거밖에 없어. 이 노래는 이거밖에 없어. 음악의 최애라는 제목을 치면 이 노래밖에 안 나와.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더라고요. 가사도 제가 썼으니까. 아, 가사, 뭐, 제목도 잘 지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코너는요, 오전에는 이제 비포 아이를 했으니까, 오후에는 바나 레시피를 하면서, 우리 바나분들의 어떤 침샘을 자극하면서, 우리 바나분들께서 맛있는 밥 드실 수 있게, 입맛을 돋구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바나 레시피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요, 매콤달콤 입맛 돋구는 봄동 겉절이입니다. 저는 요리를 진짜 못해서 잘안 하는데요. 간만에 먹고 싶어서 만들다가 투마이스타가 생각나서 용기 내어 올려봐요. 각설하고, 재료는 깨끗이 씻어둔 봄동, 양념은 고춧가루, 멸치, 액젓, 간장, 다진 마늘, 매실, 설탕, 참기름, 통깨예요. 한두 스푼씩 가감하면서 넣으시면 돼요. 멸치 액젓이 없으시면 국간장과 식초로 대체하셔도 돼요. 봄동을 씻고 양념들 넣고 조물조물 묻힌 뒤 참기름 휘휘 두르고 통깨를 뿌리면 완성. 정말 간단하죠? 벌써 끝나서 뻘쭘. 입맛 없을 때 매콤달콤하게 먹기 좋답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해요. 하지만 결론은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히히히. 모두들 맛있는 하루 되세요. 신들찬 사랑해요. 행복하자. 하셨습니다.
아 신들찬, 아 신우산들 공찬, 신들찬 하니까 뭔가 말이 된다. 무슨 약간 반찬 이름 같기도 하고, 신들찬 입에 쫙 붙는 이름이네요. 사연과 함께 이렇게 사진까지 첨부해 주셨는데, 아 굉장히 배고프네요. 지금 정말 좀 늦은 시간인데, 이 녹음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이 좀 늦은 시간인데, 아 정말 배고파요. 당장이라도 뭔가 먹고 싶은 그 봄동이 그 나물이죠? 한번 찾아봐야겠다. 나물 이름이죠? 봄동. 봄동의 효능을 좀 볼게요. 봄동. 봄동은요,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채소 중 하나로 아삭한 식감으로 겉절이와 나물 무침의 안성맞춤이며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아, 이렇게 돼 있네요. 겨울에 파종하며 봄에 수확하는 배추로 잎이 꽉찬 일반 배추와 달리 잎이 옆으로 퍼져 있다. 일반 배추보다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아, 그래. 이게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은 먹어봤는데 그 사실 나물 이름이 생각보다 그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봄동 이 사진만 보니까 어우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딱 보면 그 맛이 상상이 가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딱 사진만 봐도 우리 사진 굉장히 잘 찍으신 것 같은데 어떤 맛일지 상상이 가면서 굉장히 침이 고이면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봄동 나물 무쳐서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 좋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해 드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또온것 같아요. 마지막 곡으로 나쁜 짓안 할게요 틀어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우리 바나분들 이제 일주일이 거의 다 갔죠? 4일이 지났는데 내일이면 금요일이고요. 곧 주말이 다가옵니다. 일주일 동안 지치셨던 것들 이제 조금 주말 동안 다 이렇게 스트레스도 푸시고 그러실 수 있도록 금요일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을 맞이해 보시는 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공부를 하거나 그래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덜 받으시면서 저 반아분들께서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아분들께서 좀 행복하게 지내셔야 저희도 더욱더 행복해지니까요. 나쁜 짓안 할게요 틀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자. 감사합니다. 안녕.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만 완전히 바보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와서 뭐라고? 난 이제 너못 믿어. 난 이제 아무도 못 믿는다고!" "나쁜 놈..." "따귀를 맞고 정신을 차린다. 철없는 사랑이 아픔을 배운다. 붙잡지 못하는 내 여자의 뒷모습 같다. 내 여자는 떠난다. 이대로 나를 두고 돌아선다. 다른 사람 찾아 그냥 떠나간다. 하지마 제발 떠나지마 떠나지마. Oh yeah. 나쁜 짓 안 할게요. 내가 없이 사는 인생 전부가
바다지 오늘도 비틀비틀 내 추억 속에 또 날 기다리고 이 밤에 빛도 빛도 없이 추락해 또 날 기다리고 이대로 나를 두고 돌아선다 또 다른 사람 찾아 그냥 떠나간다 가지마 제발 떠나지마 떠나지마 너무나 많은데 난 많이 아파요